안녕하십니까. 박영우 목사입니다. 오늘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낼 때에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. 첫 번째 귀환은 세스바살이 유대 장관이 되어서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와 함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갔던 성전 보물들을 가지고 기원전 537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.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는 기원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. 페르시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. 세 번째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의 궁전에서 술을 따르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기원전 445년 무장 경비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수축을 했습니다.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맨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. 성전 건축은 맨 먼저 귀국한 스룹바벨이 주도했고 종교개혁은 그 다음에 귀국한 에스라가 주도했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그 후에 귀국한 느헤미야가 주동이 되어서 했습니다. 기원전 537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 기반을 바벨론에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나 그 땅에는 아시리아 왕 에살하돈과 또 오스나빨이 그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 땅에 거주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그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많은 방해를 받고 중단되었습니다.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할 것을 촉구하자 거기에 감동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기원전 516년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 때에 와서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. 페르시아 제국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등 바벨론 제국이 지배했던 영토를 다 지배하고 또한 서쪽으로 진출해서 소아시아를 다 정복하고 영토를 넓혀서 당시로서는 최대 강국을 이루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대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 참으로 미미한 노예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한 능력을 이집트에 행사하심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.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벨론 포로에 있던 유대인들을 그 가장 강력했던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그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건지셨다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행하셔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비록 징벌하셨지만은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구원하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.